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최규수 장구소입니다. 야. 32가. 아, 더 올라가고 싶었는데, 여기 욕심이었나 봅니다.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 수 있어서, 이렇게 설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32강에서는 박지현 선수가 너무 잘 쳐갖고. 네, 아, 제가 너무 졸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내려놓고 내려놓는다고 했는데도, 얼게 되더라고요. 제가 아마 첫 회였으면 또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봄이도 그때 7점을 때렸잖아요. 아 맞아요. 처음에 네. 초창기 처음에 잘 나가다가 떨어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막판에. 둘이 막 그렇게 치고 나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박지현 선수는 원래 잘 치잖아요. 나 옛날에 박지현 선수가 몇 번 쳐봤는데 잘 치던데. 아, 이번 시즌은 언니가 저랑 지금 고향 언니거든요. 그 예전에 제가 막 한번 보면 사인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우상이었는데 구력이 워낙 오래 되셨죠. 근데 이번 시즌에는 정말 독한 마음을 먹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번 시즌에 너무 이제 성적을 못 내서 네, 하도 이제 말도 많이 듣고 하셨겠죠. 아무래도. 작년에 정은배 심판이랑 같이 게임 한번 쳤었는데 그때도 잘 치더라고요. 30점인가 쳤던 그럼요. 것 같은데 네. 30점 지금도 30점이시긴 한데 단단하죠 이제. 스트로크가 맞아 있으시더라고. 그냥 게임 친 거 보니까 뭐 너무 진짜 다들 완전 진짜 알로보고 네 알로보고 까는 느낌 맞아 딱 그거였어요 진짜. 그래도 뭐 하여튼 이번엔 그래도 잘했어요. 근데 정말 봄이가 조금 주춤해서 제가 그 줍줍 32강 때 제가 줍줍을 잘하지 않았습니까? 줍줍만 했어도 아니야 64강 때 그래서 딱 주는 공 주어만 먹었어도 제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거가 안 되더라고요. 그럼요. 이게 서바이벌에서는 일단 그 첫 번째는 내가 볼 때는 일단 공을 잘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맞아요. 네. 진짜로. 네. 그리고 어차피 공을 잘 받아갖고 1, 2점만 쳐도, 그죠? 이닝이 많이 돌아봐야 한, 여자 선수들 한 20이닝 넘게 조금. 네. 거의 오죠? 20이닝 원저리로. 이번에 진짜 전반이 10이닝이 끝나가지고 네. 엄청 놀랐어요. 최소로 이닝이 끝나서. 네. 또 30이닝까지는 안 가잖아요, 그죠? 아, 그럼요. 네. 못 가요. 30이닝까지 네. 안 가요. 그러니까. 보통 22이닝, 네. 24이닝 뭐 이 정도. 그러니까 좋은 공이 왔을 때 어떻게든지 맞춰야 돼요. 아니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1점 때는 그냥 곧잘 그냥 치더라고요. 그래서 128은 조금 편하게 간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64는 괜히 이미래라는 그 거대한 타이틀 선수와 붙어가지고 제가 제 이름 석자가 막 크게 대서특필되고 네. 아니 그때 그리고 야, 끝났는데 유튜브 중계방송에서 1, 2, 3, 4 앞에 써놨는데 이미래 2등 박규성 3등 이렇게 써있는 거 이래갖고 내가 그럼 하이라운드 따졌을 때 비슷하지 않나 근데 벌써 결과가 나왔나 그랬고 내가 문자 보낸 거 알죠? 그럼 끝났는데 전 진 줄 알고 잘했는데 아깝다고 했는데 전화했더니 올라갔다고 그래갖고 그렇죠. 저도 근데 저는 근데 솔직히 그 마지막에 친 쓰리뱅크가 정말 제가 그 쓰리뱅크에 동점이 달렸다를 알고 쳤으면 아마 안 맞았을 거예요. 정말 몰랐어요. 아니 스코어 안 보고 쳐요? 칠 때? 일부러 안 봤죠. 아... 내려놓자. 그리고 미래가 후반엔 조금 치길래 아 내려놨죠. 내려놓고 그냥 저는 쓰리뱅크를 한번 쳐보자 하고 친 건데 들어간 거예요. 근데 진짜, 그게 동점인지 몰랐어요. 그건 진짜 잘 쳤어요. 내가 그거 치는데 딴 거 칠 것도 만만한 게 없었고 그리고 저걸 치면 동점이니까 야, 근데 참 어렵다 그랬는데 그걸 또 정확히 맞췄어요. 그러게요. 그리고 그 다음 공도 그 다음 공은 아니 뭐 제가 댓글 봤는데 뭐 1점짜리를 뭐 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. 1점짜리가 근데 칠 게 별로 없어요.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. 더블을 쳤어야 된다. 더블 그렇게 쉬운 모양은 아니었어요. 뭐. 제가 다니는 당구장 사장님도 그건 더블을 쳤어야 돼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네. 더블이 쉽지 않아요. 쓰리뱅커도 칠만했는데 근데 약간 맞히기가 좀 어렵긴 했었죠. 근데 더블도 쉽지가 않았었어요. 내 기억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 더블이 그래갖고 뭐 그냥 그럴 수 있다. 쓰리뱅커도 잘 쳤어요. 잘 쳤는데 조금 더 그렇죠. 아니 근데 그게 무조건 머리를 맞으면 그러니까 두껍게 맞으면 없는 공인 거를 알았는데
그거 어떻게 정확히 맞춥니까? 아니 좀 더 두꺼웠으면 밀려 들어갈 수도 있었죠. 그렇죠. 완전 네. 머리를 맞고 밀거나 아니면 완전 얇게 맞고 네. 들어가거나 했어야 되는데 확률이 좀 높은 공은 아니었어요. 3뱅크 중에. 그러니까 이제 더블을 쳐야 되고 그리고 이게 상단 캠으로 보실 거 아니에요. 그 보시는 아니, 이번에 분들은. 유튜브는 측면 상단이 다 나왔어요. 그러니까. 근데 상단으로 우리도 상단으로 보고 치면 아마 초이스를 더 빨리 할 거예요. 근데 아시잖아요. 게임 칠 때 보면 들어와서 이 모니터 봤을 때 아 이걸 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공들이 있어요. 그래요? 안 보이는 공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요? 네. 난 없는데. 아 있어요. 구력이 없는 애들은 있어요. 보통 카메라로 볼 때랑 실제로 벌써 공은 보면 틀리긴 틀려요. 네. 네. 카메라로 보는 거랑 선수들이 이제 특히 이게 모서리 있는 공들이 그렇죠. 그 나올까 안 나올까 그 미세한 각도로 엎어져서 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편적인 거가 있는 거죠. 근데 이번에도 뭐 아무튼 그러면 시합은 어쨌든 끝났고 다음 달도 시합이잖아요. 그러니까 네, 네. 8월 22일 시합 예정일인데 예정대로 일자는 진행할 것 같으나 태백 시합은 아닌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. 태백 원래 에버콜라겐 시합인데 에버콜라겐은 맞아요. 근데 태백이랑은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관계자분이. 그래서 정확히 나와야 할 것 같아요. 아직 시합 중이기도 하고. 네.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이제 다음 시합 데뷔도 하고 이번에도 뭐 어려워서 못 친 공은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쉬운데 초이스를 맞게 했는데 잘못된 공 그런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초이스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건 그런 공들만 내가 좀 몇 개를 뽑아놨어요. 그렇죠. 자, 우리는 네. 초이스 연구소니까요. 자, 그러면 자, 그럼 128장부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단 카메라로. 가시죠. 자, 상단 카메라 왔습니다. 자,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8강에서 조금 초이스 실수가 있었던 공들 리뷰를 해볼 건데요. 박프로 이거 뭐 쳤는지 기억나요?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. 영상에 나갔는데 이거를 대회전 쳤겠죠. 대회전에서 피스를 냈어요. 피스를 왜 냈겠어요. 지금 치면 키스 안 날 자신 있는데 그죠.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. 왜또 치는 거잖아요. 아니 그러니까 얇게도 친 건데 이게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니까 모든 공을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망치질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왜 이렇게 떨리나 모르겠어요. 진짜. 지금 이거 얇게만 치면 무조건 그냥 다음 공도 좋은 공이었어요. 그죠? 한번 쳐보세요. 그래서 키스가 다시... 없다고 생각하고 네. 친 건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? 제 어깨에 힘이 좀 빡 들어갔나 봐요. 이렇게 가볍게 똥 들어가는 공인데 네. 아니, 세상 편하게 들어가네요. 네. 지금도 스트로크가 전체적으로 너무 빨라요. 이 공은 빠르게 가면 여기서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얇게 쳐야 되는 공인데 빠르면 잘못하면 너무 짧아서 안 돌 수도 있어요. 그죠? 그러니까 얇으면 조준해갖고 편하게 치면 되는데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지금 요 정도 속도로만 치면은 지금 뭐 뒷공도 이렇게 나쁘지 않게 세울 수가 있고 다 좋았는데 하여튼 뭐 얇게 치려고 하긴 했던 거죠. 그럼요. 응. 근데 거기서 가속도가 붙어갖고 그러니까 이런 공을 칠 때는 샷 스피드를 좀 느리게라도 돼요. 부드럽게 편안하게. 전체적으로 제가 샷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다 빨라서 미스 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. 시합 때. 근데 그게 다 긴장해서 오는 거거든요. 에이.